네, 반갑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 반, 조금 지났구나. 4시 32분. 오늘 먹을 거는, 지금 먹을 거는 너구리 큰거한 봉다리랑, 그리고 앞에 있는 거는 백종원 씨 도시락대, CU 편의점에 파는 것들이고요. 일단 라면 불 먼저 올릴게요. 물은 일단 밖에서 한번 끓여왔고요. 네, 지금은 2016년 5월 17일 새벽 4시 반입니다. 또 너구리는 오랜만이죠? 네, 오늘은 백종원 씨의 말씀대로 라면을 끓일 거예요. 라면 물은 조금 적게? 아니요, 방송하는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그냥 이렇게 빌라긴 한데 사무실처럼 쓰고 있죠. 아이, 빌라긴 한데 사무실처럼 쓰고 있어서. 자, 상늑대님 한개 감사합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피곤해 보여요. 방금 운동하다가 그냥 오늘 느낌 안 난다. 운동할 느낌이 괜히 안 나서 그냥 들어왔어요. 핑계죠. 시험 자국이? 아, 뭘또 자꾸 이렇게 묻혔다고. 아이, 이 친구 블랙할게요. 너무 채팅창에 방해가 된다. KKK님 10개 고맙습니다. 자, 일단 라면 스프 먼저 까고 도시락 까고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새벽 4시 반인데 왜안 주무시죠? 이유가 뭐지? 조금 전에 그 YTN에서 애국가 나왔거든요. 응, 너도 안 자잖아. 저는 운동하다 들어온 입장이고. 모기? 이? 벌써 모기가 있어? 하긴 모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저는 왜 먹냐고요? 운동하다 들어왔어요. 넣으려고 새끼야. 아우, 고맙습니다. 아유, 과격한 친구야. 자, 룩토리님 팬클럽 가입 고마워요. 이 시간 되니까 과격한 분들이 많네. 자, 너구리는 건더기가 필수예요. 자, 지금 일어나신 분들은 이렇게 아침을 상쾌하게 라면으로 시작 어때요? 아침에 제육볶음도 되게 좋고. 램님 한개 감사합니다. 벤티님 방송 4년 보면서 본방 처음이다. 에이, 아직 3년도 안 되는데. 조금 있으면 3년이지. 자, 스프는 넣고요. 이제 면만 기다리면 되는데, 일단 면을 넣기 전에 일단 이쪽에 있는 거는 백종원 씨의 매콤 도시락 정식. 이거 돌릴 때는 이거 샐러드 빼고 이것만 돌리셔야 돼요. 가격은 4,500원. 비싸네? 일단 보시면 이렇게 매콤한 도시락이랑 샐러드들이 있고요. 맛있겠지? 그리고 이쪽은 백종원 씨 한판 도시락. 보통 이게 제일 맛 괜찮은 것 같아요. 반찬도 여러 개이고. 가격도 3,500원으로 조금 저렴한 편이죠? 돈가스 얘보단. 야이씨. 이쪽은 백종원 씨 맛이 닭가슴살 정식. 이건 처음이다. 가격은 3,900원. 자, 자꾸 뭐 채팅창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노상을 까자고 하시는데 추워, 새벽에.
그러지 마요. 아니, 왜 이렇게 춥게 노상일까? 자, 보시면 앞에는 닭가슴살이 있네요. 됐다. 이렇게 있고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 나갔다가 느낌 별로라 그냥 들어왔어요. 자, 일단 먹기 전에 샐러드 먼저 보시면은 토마토랑 뭐 마카로니도 있고 이것저것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배추들이 되게 많아서 잘안 섞이네요. 그냥 드세요. 잠깐만요. 이거는 매콤, 아, 이거, 닭가슴살. 닭가슴살이 원래 뻑뻑한데, 얘도 뻑뻑해. 근데 맛은 데리야끼 소스 맛? 매콤 돈까스 별로예요? 이거 먹고 잘지 안 잘지, 아, 매워. 매콤하다. 잠을 잘지 안 잘지 잘 모르겠어요. 자, 라면을 넣고,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생방 튀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죠? 수업 있죠? 아, 못 자구나. 아, 지금은 제가 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자겠네요. 그쵸? 이 시간에는 아마 생방 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새벽 4시 반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앞접시 익었을 거예요. 대학교 수업. 저도 방금 일하면서 백종원 도시락 까먹었는데, 아, CU 편의점 일하시는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전 SK로 할인 받았죠. 직원 할인도 있나, 편의점에? 벤츠형을 5개 한꺼번에 넣으면 부니까 2개랑 3개 나눠 놓자. 아, 불려 먹어야지 많이 먹죠. 아, 이거는 단무지가 아니라 달걀말이. 아, 전자레인지 다 데폈어요. 편의점에서 팩이 먹는 것도 괜찮아요. 말이 팩이라 그러지, 진짜 한두 시간 차이거든요. 그런 건. 그런 거는 저도 전에 편의점에서 일할 때 팩이 되게 많이 먹었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매콤한데? 계란이랑 달걀이랑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차이점이라 하면 뭐 불리는 이름 차이고요. 똑같아요. 그냥 사과를 미국에서 애플로 부르는 정도? 똑같은 건데 그냥 부르는 그것만 조금 달라요. 입 옆에 묻은 게 아니라 이거 상처난 거 긁어갖고. 야, 그래도 이 시간에 중계방도 생겼네요. 봐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얼릴게요. 유정 선배님 15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거는 반찬이 되게 요것저것 많아요. 불고기도 있고.
3,500원, 3,900원, 4,500원. 닭가슴살 이거는 간이 생각보다 되게 짭조름해서 밥이랑 잘 어울리네요. 그냥 먹으면 짜요. 자, 이제 됐다. 오늘은 여기에다가 좀 먹을게요. 근데 이거 어디 잡고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잡기가 되게 애매해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김치. 뭐 김치는 오른쪽 귀에 담고 이쪽에는 소세지? 아니 뭐 달걀말이랑 소세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애기들이 먹는 아이고 도시락 그릇 같은 유치원에 이거 들어가면 인기 짱이겠다. 편하네. 여기 김치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 이거는 한국에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콩에 사시는 팬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유튜브 친구들 댓글을 쭉 읽던 중에 되게 이런 댓글 찾았어요. 벤츠님, 초심특집을 라면 좀 먹어요. 요새 좀 잘 나간다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는데 라면에 우유고 먹던 벤츠님 다시 보고 싶네요. 보여줄게. 자, 방송 초반에는 진짜 님들 식성 전혀 고려 안 하고 제 맘대로 먹었어요. 제가 원래 라면에다가 우유 부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정말 많이 먹었는데, 아이, 반응이 너무 안 좋더라고. 나는 너무 좋은데. 그래갖고, 님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점점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조금 참게 됐죠. 하지만 오늘은 뭐, 친구들이 원하니까 그죠? 아, 라면 우유 정말 좋아. 이거 하면은 치즈라면처럼 되게 고소해요. 이건 정말 아니면 저처럼 너무 말고 조금만 넣어도 되게 고소해지고, 그리고 이 우유를 다 드시지 말고 여기다가 라면 사리를 자꾸 리필하세요. 이러면은 이 라면이랑 우유가 잘 뭉쳐져갖고 되게 맛있어요. 라면 우유랑 먹으면 얼굴이 덜 붓긴 하죠. 근데 저처럼 드시면은 부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영원할로브님 4개 감사합니다. 한개서부터 고마워요. 이렇게 먹으면은 아무리 우유 먹어도 붓기 마련이죠. 가은님 좋은 아침이에요. 와, 님들 날 밝아봐요. 영원님 슈바게 고맙습니다. 지금 하늘 보시면은 남색깔? 나도 인사 좀 해줘. 장군님 한 개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치즈라면 맞네요. 고소해요. 담백한 게 아니라 고소해. 깜짝 놀랐네.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아기 때부터 자주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돈가스에는 김치가 아니라 연피클. 오이님 한 개 팬그렇게 아이뽀라. 님, 야. 참새 소리 들으면서 별풍선 100개 보이니까 개꿀이네. 감사합니다. 아침이 상큼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그냥 튀김 강정? 어우, 아침부터 헤라님, 의사 헤라님, 2016년 5월 17일 새벽 다 4시 48분에 이쁜이는 감사합니다. 282개 고맙습니다. 헤라 누나가 아니라 의사쌤 같아, 닥터래. 이거 편해. 미끼에 오른쪽 귀에 이렇게. 야, 아침부터 또 힘내라고 의사쌤이. 337이 고맙습니다. 자, 저 별풍선은 저 말고 님들에게 바칠게요. 감자가 안 익었네. 원래 설 익은 감자를 넣으시나요, 여기는? 아, 근데 바친다는 게 그거 있잖아. 막 시상식 갈 때 이 영광을 모든 분들에게 바칩니다, 그거. 아니, 트로피를 드리진 않지. 물망천이 10개 고맙습니다. 소리 되게 아삭아삭했죠. 님들에게는 저 별풍선의 기운만 드릴게요. 손님도 50개 감사합니다. 신라면이랑 그 뭐랑 섞으면 맛있는데, 라면. 나 CJ 알바상입니다. 백종원 매콤 돈가스 정식에 감자는 익지 않은 채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부러 그러신 거구나. 그러면 뭐 인정. 이분들이 일부러 안 익힌 거를 파신다는데 내가 어쩌겠어. 아이보라님 또, 아유, 50개 감사합니다. 근데 알바생이 어떻게 아시지? 뭐야, 저분 알바생 말고 점장님 아니야? 응? 저도 알바를 하긴 했는데 저런 정보까지는 몰랐거든요. 저분 최소 관계자 같은데. 하긴 많이 드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아니에요. 백종원 씨 도시락은 되게 잘 나가. 네, 들어가세요. 지금 가시는 분들은 뭐 주무시는 거야 아니면 출근하시는 건가 모르겠다. 짧은 11 알바입니다. 이 방송 CU 협찬입니까? 편파 방송이네요. 아니, 여기에서 CU가 제일 가까워요. 저 저번에 예전에 집에서 방송할 때는 GS 되게 많이 갔거든요. GS가 제일 가까워서. 여기서 CU가 제일 가까워요. 아무튼 여기 바로 앞에 세븐일레븐을 내줘요. 윤댕님! 아침부터 111개 고맙습니다.
뒤에 수도 있긴 한데, CU가 조금 더 가까워서. GS는 해자주머니 도시락, CU는 백종원씨 도시락, 세븐일레븐은 해리씨 도시락. 거의 그렇게 나눠지지 않나? 기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오, 이거 맛있다. 호박볶음 먹었는데, 진짜 아침 같다. 아침에 식용유 되게 많이 해갖고, 엄마가 해준 딱그 호박볶음. 좋다. 모자 벗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운동할 때 모자 쓰고 조금 전에 여기만 이렇게 드라이로 뛰었거든요. 아이,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라면을 한번 리필하고 마지막은 국물이랑 같이 먹을게요. 지금 이 라면 우유 있죠? 진짜 익기 세요. 이 시간에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존경해요. 아이, 뭐. 지금 반대편은 밤 오후 5시에요. 딱 저녁 시간이죠. 어우, 좋다. 근데 이 시간에는 막 이렇게 매니저분들이 안 계셔도 채팅창이 더럽지가 않아서 좋아. 라면은 어디께 제일 좋고 뭐고 없는데 그냥 다 맛있죠. 그 라면들마다 다 맛이 조금씩 다르니까. 이 시간에 사람들이 시비 걸 힘이 없거든요. 그쵸? 두 가지죠. 진짜 방금 일어나서 이렇게 비몽사몽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졸려갖고, 아, 졸려, 이거. 딱두 개겠지, 뭐. 물망물망총님,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시락 중에는 그냥 기본 도시락이 제일 난것 같아. 한판 도시락. 아니다. 여기 닭가슴살에는 호박 무침이, 호박 볶음이 있어요. 우와. 하늘이 이제 뭔가 조금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쁘다. 이 시간에 일어나면은 딱 예전에 헬스장 갈때 되게 기분 좋았는데 갈 때는 막 아무도 없고 막 그래갖고 뭔가 새벽을 여는 기분? 리버풀 꼬마님 한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아니요, 다 먹고 그냥 나가서 소파에 누울래요. 근데 이제 선물 같은 거는 그냥 대놓고 받기로 했어요. 카톡 주시면은 주소 알려드려요. 선물 보내주실 분들이 안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욕을 하셔갖고. 아니, 야, 나는 팬으로 보낸다는데 니가 뭔데 안 받아. 이런 분들이 조금 많이 계셔서. 그냥 받고 욕먹나, 안 받고 욕먹나, 매한 가지 똑같더라고.
야, 네가 연예인이야 뭐야 왜 주소를 안 알려줘? 막 그렇게. 이거 매콤한 거 말고 그냥 돈가스 먹어보고 싶다. 없죠? 일반 돈가스. 주소는 여기 사무실 주소는 아니고 집 주소. 난 택배만 받는. 아, 일반도 있어요? 아, 궁금해. 이거 감자 조림인가? 얘도 안 익었을까요? 이건 한 65% 정도. 아, 목매. 이거는 감자가 한 65% 정도 익었어요. 씨유 매력 있네. 감자는 일부러 안 익히는 씨유? 왜 그래 씨유? 자, 이거는 원래 편집하고 그렇게 막 TV처럼 나가면 재밌는데, 아유, 이게 편집만 잘하면 정말 재밌는 거라니까요. 아, 진짜 재밌는데. 네, 죄송해요. 근데 님들 그거 알죠? 이따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이거 생각하지 마요. 빵 터지니까. 지하철 타고 막 버스 타고 우리 출근하잖아요. 그때 생각하지 마요. 창피해지니까. 알았죠? 벤츠는 맨날 저만 하더라. 지하철 출근길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걱정돼서. 혼자 좀 미친놈 취급받을까봐. 라면을, 뭐지? 덜 익혀서 꼬들꼬들하게 끓으면은 먹으면서 다 퍼져요. 저는 다시마는 안 먹어요. 원래는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시면은 라면이 딱 차가워져서 좋아. 자, 이거는 한 분의 유튜브 친구 중에 한 분의 그 댓글로 인해 먹는 겁니다. 어때요? 네, 제 탓이 아니라 이 친구가 이렇게 먹어달라 부탁을 하셔갖고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제가 좋아하는 부탁 좀 자주 해주세요. 이상한 거 말고. 무슨 맛이냐면은 라면에 치즈 넣은 거 같은 맛이 나요. 고소해요. 5분 전에 뭐? 우유에 밥도 얼마나 맛있는데. 익명 좀 해주지. 아유, 그런 거 있어, 우리, 아, 그래야 되나? 유튜브 친구 미안해요. 아니야, 근데 저분 성함이 흔해. 흔해서 친구들이 놀리진 않을 거예요. 짹짹짹 소리 들려요?
와. 안 들려요? 여기 바로 앞에 애들이 막 틱틱거려 갖고 괜히 반갑네. 아, 진짜 안 들린다고? 소리 키우면 들려요. 저 소리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님들도 밖에 나가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너구리님 마지막쯤에 이런 건데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을님 구구 아니야. 비둘기 아니야. 참새야, 참새. 그래도 99개 고마워요. 아, 비둘기 소린갑다. 아, 미안해요. 미안. 예, 지금부터 이거는 비둘기 소리입니다. 99개 고마워요. 비둘기는 잭, 잭. 와, 창문이, 아, 요즘 모기들이 벌써, 무서워. 요새 비둘기는 짹짹거리나요? 지금 잠깐만. 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네. 아, 자꾸 참새참새 거려갖고. 벤츠님, 그릇이 너무 궁금해요. 아, 그릇은 이거 홍콩에 계신 팬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미키마우스 모양. 편해요. 한쪽에다가 김치도 넣고, 한쪽에 단무지도 넣고, 애기들 도시락 대용으로 딱 있어. 아, 내 중계방은 채팅창 관리가 안 돼서 그거 녹이잖아요. 돈가스 아예 안 매운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매콤해요. 그냥 되게 맵진 않아요. 아, 이건 아닌데 먹으면 조금 있다가 어우, 살짝 그냥 맵다? 그래도 이거는 홍콩 팬분이 홍콩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에서 사갖고 보내주신 거예요. 네, 보시면 항상 같은 질문들이 올라오죠. 볼은 뾰루지 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항상 반복해서 하니까 님들이 오히려 저에 대해 잘 아시더라고요. 저보다 저를 더잘 알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맛있어요. 호박, 무침, 호박볶음.
오, 이제 막 출근하신다. 정왕선씨, 별풍선 100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왕선씨,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구리는 통통해갖고 금방 불지 않아요. 스낵면은 면이 얇아서 먹기는 되게 좋은데, 약간 빨리 먹기는 좋은데, 그건 너무 금방 붉고, 너구리는 반대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대신에 잘 안 불어요. 아, 에이, 돈까스 낭비할 뻔했다. 아, 우유 진짜 고소하다. 별풍선으로 팬클럽 가입하시면 혜택은 뭐 채팅창이 초록색으로 변한다는 그런. 봐봐요. 국물에다가 밥은 촉촉하게 적셔질 정도만. 자, 이제 채팅창 친구들, 와, 신경 쓰지 말고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알았죠? 아, 님들 지금 눈이 다 채팅창만 가 있어. 그럼 안 된다니까. 얼려버릴 거야. 이게 권력 남용이죠. 반수님 한 개 한 개 감사합니다. 얼리는 거는 제가 얼리면은 채팅창을 못 쓰세요. 권력 남용이죠. 쇼이님 한 개 두 개 감사합니다. 이거 다 먹으면은 배가 너무 부르게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뷔페에서 욕하잖아 나올 때. 아씨. 아우 배불러 씨. 뷔페에서 나올 때 항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적당히. 근데 뭐 이 정도면은 많진 않은데 적진 않고 그냥 딱. 님들 뷔페에서 한 접시에 이만큼 쌓아먹는 거랑 두세 개 갖다 먹는 거랑 접시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접시로 그렇게 딱 얼만큼 먹었니 뭐 했니 따지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 헤라님! 이게 뭐지?
이오이게 감사합니다. 이오이? 이오이. 이오이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252개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샐러드는 개인적으로 되게 제가 싫어하는 샐러드예요. 왜냐면은, 양념이 너무 없어요. 이걸 맛있게 드시려면 케첩이랑 마요네즈를 들고 다녀야 돼요. 이러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이게 샐러드 양에 비해 그 양념 소스들이 너무 적어요. 진작에 이거 넣을까? 근데 일부러 지금 케첩이랑 마요네즈 많이 넣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 퍽퍽하게, 그냥 이렇게 걸쭉하게 먹으려고. 알겠어, 잠깐만요. 자, 시작과 마지막은 이렇게 샐러드로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아, 왜 헤라님 아침부터 이렇게 모닝키스 333개. 아침에 너무 진하게 가면은 취급 못하니까. 333개 고맙습니다. 국물로 속을 한번 싹 훑어주고. 333개가 모닝키스인가요? 그러지 않을까? 아침에 하면 모닝키스지. 자기 전에 하면 굿나잇키스. 뭐, 이렇게. 그럴 때 하는 거면은 뭐,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상황과 때에 따라 다르긴 한 거죠. 네, 저는 원래 다시마를 먹진 않는데, 다시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맛만 하나 볼게요. 꼬싱싱님 한개 감사합니다. 키스 말고 뽀뽀? 근데 모닝 뽀뽀. 아, 뭔가 느낌 안 살잖아. 아침 뽀뽀? 이거 뭔 맛으로 먹는 거지? 저도 이게 가끔 맛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한 10번 중에 9번 정도는 맛이 없어요. 먹지 마요. 싫은데 왜 먹어? 그래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 입맛은 안 맞네요, 근데. 맛이 없진 않은데, 전좀 끈적끈적한 느낌 안 좋아해요. 상큼한 새소리와 저 표정. 우와, 날벼락이다! 와, 아직 해가 뜨진 않았는데 날이 밝았네요. 벤츠는 새벽에도 업되는 듯 미쳐갖고 정신 나갔고 그래요.
님들도 이렇게 아침부터 활기차게 파이팅 있게 시작하시고요. 시간 뭐 드실지 모르겠으면 간단하게 라면 드세요. 아셨죠? 모닝라면 맛있어. 아침에 외국에서는 베이컨도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겹살을 먹으면은 놀려. 왜? 왜 놀리는 거지? 베이컨이나 삼겹살이나 똑같이 이렇게 돼지고기인데. 외국에서도 뭐 아침에 뭐 이런 거 파스타 안 드시나 모르겠다. 아, 가을님이 또 337개 감사합니다. 이 337개의 영광은 물론 별풍은 제가 받지만 이 기운은 님들에게 나눠드릴게요. 안녕.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